10월 22일 토요일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오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야말로 난세이고
춘추 전국 시대의 상황을 말씀 속에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남북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반란 속에 세력을 잡기 위한 권력 싸움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황궁에 유다 지파와 북쪽의 열 지파가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들의 다윗의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왕으로 추대하겠다라고 소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압살롬에게 충성을 경쟁했던 지파들까지 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자격이 있다라고 다투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과 같은 혈육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나머지 열 지파는 자신들의 수가 많다는 것을 내세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권력을 두고 다윗을 취할 때도 또한 버릴 때도 계속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들이 취하려고 하는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줍니다. 43절 말씀에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유다 사람보다 그들이 다윗에 더 가깝다라는 의미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말이 먼저 있었다, 우리가 먼저 그 말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왕을 데려오자라는 말을 자신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우선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의 말들은 이스라엘을 계속 혼동에 빠뜨리고 그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심할 때 악의 세력은 갈등의 정점을 찍는 그 한 인물을 내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세바라고 하는 인물이 그 갈등의 정점을 찍는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를 불량배라고 표현합니다. 북쪽 지파들은 이러한 세바를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는 세바와 그의 뒤에서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지파들의 모습은 결코 신앙인들답지 못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윗의 일관성 없는 조치가 다시 한번 문제시 되게 됩니다. 압살롬에게 능욕을 당한 후궁 열 사람을 별궁에 두고 갇힌 채로 오랫동안 지내게 하였고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마사를 이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이 조치를 다윗이 취하게 됩니다. 결국 이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요압의 복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 자리를 뺏기고 지휘권까지 박탈당한 요압은 아마사를 속여 죽이는 비극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 복잡한 권력에 대한 내용을 가감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존재합니다. 얽히고 설킨 우리의 삶이 꼭 이스라엘의 난세와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권력에 기대어 온갖 술수와 비겁함에는 질서가 없고 평화가 깃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난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질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은 먼저 자신이 직접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 모범은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난세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시고 함께 나누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